1728년 11월 용조의 외아들이었던 효장세자가 갑자기 병들어 쓰러지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불과 1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사랑했던 아들이자 후계자를 잃은 영조의 비통한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자식을 잃고 애절하게 통곡을 한 영조를 본 신하들까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을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 뒤인 1730년 3월 온 조정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효장세자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이유가 드러났던 것이죠. 이에 눈 뒤집힌 영조는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등 온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가 났던 것일까요? 영조의 외아들인 효장세자의 이름은 이행입니다. 영조가 연인 군인 시절에 동궁전 나인이던 정빈이 씨를 사가로 불러 첩으로 삼았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효장세자였죠. 훗날 연인군이 왕세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 정빈이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행은 고작 3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연인군이 영조를 즉위하면서 이행은 경의군에 봉해졌고 이후 7살이 되었을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죠.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매우 의젓한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는 영조를 닮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했으며 심지가 굳고 효성 또한 지극한 영조에게는 완벽했던 아들이자 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훗날 왕이 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효장세자가 9살이 되자 영조는 성품이 온화하고 조신한 이조참이 조문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총명하고 흠잡을 곳 없는 아들과 착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체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28년 3월 이인좌 등 남인과 소륜 강경파들은 미풍군 이탄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다행히 영의정 이광자와 병조판서 오명황 등이 발빠르게 움직여 반란에 한 달여 만에 진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인좌의 난이 있고 나서부터 궁에는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죠. 갑자기 화순옹주가 홍진과 함께 하여증세로 병들어 알아눕게 되는가 하면 그해 11월이 되자 효장세자 또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몸져 눕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가서 10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영조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슬픔에 가득 차있던 영조는 죽은 왕세자의 시호를 효장으로 정했고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효장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세자빈 조씨 또한 큰 충격을 받았죠. 단 한 번의 합방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14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영조의 병수발을 대면서 홀로 살아야 했고 이를 불쌍히 여긴 영조가 현빈조 씨에게는 정말 잘 대해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효장세자가 죽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영조는 국내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어느 정각 아래에 뭔가를 묻어놓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곳을 파보니 뼈조각 등 온갖 흉물스러운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영조는 즉시 을금부에 조사를 명했죠. 이 흉물들을 묻어놓은 곳은 바로 매용이라고 불리는 저주행위로 매용이란 왕과 세자 등 왕실의 가족들의 정각 아래나 일정한 장소에 흉한 물건을 묻어놓고 그들이 병들게 하거나 죽기를 바라는 저주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화용은 이 저주물들을 왕실 가족에게 몰래 먹여 독살하라는 것을 말했죠. 일금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고 고강도의 추국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소론과 남인 세력이 영조와 세자를 해코지하려던 지심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짓의 한 목적은 오로지 소론과 남인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조와 노론 세력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어린 세자와 옹주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은 소론의 지시를 받은 박순정, 김순애 등의 궁녀들이었는데요. 과부였던 이세정이 여러 무덤이나 길가에 거적으로 말아놓은 시체 혹은 불에 탄 사람의 해골 등에서 뼈조각을 채취했고 가선대부 박도창은 이 뼈조각과 흉물들을 국내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종 하복락을 국내로 들여보내 궁녀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궁녀들은 모진 고문 끝에 사람의 뼈가루를 창경궁의 야과당, 동궁, 빈궁의 처소 아래에 묻었다는 것을 실토했고 심지어 그 흉물들을 갈아 음식에 타서 효장세자와 4명의 옹주들에게 먹였다고 자백했죠. 또한 한 궁녀는 영조의 처소 부근의 땅을 시칼로 판 뒤
저조의 말을 읊으면서 인고를 묻었다는 자백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용과 화용을 직접 실행했던 궁녀 박순정은 효장세자가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보살폈던 세자의 최측근 궁녀였으며 효장세자의 몸이 안 좋아지자 요양을 떠났을 때도 같이 가서 계속 인고를 갈아 세자에게 먹이며 해코지를 한 것이었죠. 식사 때마다 그런 비위생적인 흉물들을 먹였던 효장세자는 짧은 시간에 몹시 위독한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이자 세자의 죽음이 흉물을 먹어 독사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은 피바람이 불게 되었죠. 주모자였던 박순정과 이세정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궁녀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론과 남인의 수많은 사람들도 을금부로 잡혀와 고문을 받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럴 때 한참 매용, 화용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또 한 번 영조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밖에 안 된 어린 환관 최필홍 등 여러 명이 한밤중에 궁궐의 담을 넘어 나갔다가 체포된 것이었죠. 매용 화용 사건 때문에 부쩍 의심이 많아진 영조는 이 또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들을 엄중히 심문하라 명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달군 새구치를 몸에 지지는 고문인 낙형을 견디지 못하고 남인이던 박재창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에 의하면 박재창이 노비들의 권례에 잠입시켜 미리 준비해놓은 화약을 터뜨려 궁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자객을 보내 영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죠. 매용 화용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인이 일으키려 한 또 다른 역모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역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1년 6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상궁, 궁녀, 내시 등과 소론, 남인 등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명이 넘어 모두 처형당해서 죽거나 또는 고문당하다 죽게 되었죠. 한편으로 영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반대 세력들을 일순간에 제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남인과 소론은 완전히 폭망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재기 불능 상태까지 되었고 이로써 노론의 일방적인 독주 체제가 전개되었죠. 그놈의 권력이 대체 뭔지 그것을 잡기 위해 어린 세자와 옹주들에게 무덤에서 파온 썩은 뼈가루를 먹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조선시대 최악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조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기행을 일삼다가 끝내 뒤주에 갇혀 죽은 조선의 왕세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세자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죠. 사도세자가 정신병이 심해진 이후로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미쳐버린 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아버지 영조의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4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2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쳐다들인 효장세자를 잃고 7년간 다른 아들이 없었던 상태에서 어렵게 얻은 늦둥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는 영조도 그를 무척이나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사도세자는 태어난 후 돌이 되자마자 왕세자에 책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죠. 사도세자는 왕세자가 되면서 영조의 명에 따라 생모 영빈이씨와 떨어져 동궁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사도세자의 시중을 드는 궁인들은 세자의 생모가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그를 헐뜯으며 업신여겼고 세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던 영조는 학문과 예법에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아들인 사도세자도 완벽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4살이 되고부터 사사건건 구박을 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세자에게 망신 주기를 반복했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도세자가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질책을 했는데요. 하루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한 문제와 한 무제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사도세자가 한 문제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이는 나를 속이는 답변이다. 너는 분명 무제가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문제가 낫다고 하느냐라며 말 같지도 않은 것까지 다 트집잡아 세자를 괴롭혔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사도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질책을 했기 때문에 9살에 사도세자는 하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날씨가 어떤지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정성왕후 서씨의 병이 깊어지자 병수발을 들러온 세자가 정성왕후 서씨가 피를 토한 그릇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영조가 들어왔는데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온 것을 보자마자 울던 것도 그치고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어린 아들을 얼마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죠. 영조는 자신이 왕권에 욕심이 없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자주 선의쇼를 벌이곤 했는데 이때마다 애꿎은 고생을 한 게 사도세자였는데요. 영조는 사실 왕권을 남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신하들의 귀를 누르기 위해 선의쇼를 벌였고 그때마다 사도세자는 바닥에 엎드려 명을 거두어 달라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에도 영조는 선의쇼를 벌였고 사도세자와 신하가 반대하자 그럼 선의가 아닌 대리청정이라도 하라는 명을 내려 사도세자는 강제로 대리청정을 하게 되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면서 나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 테니 세자 너는 신하들 의견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네가 판단한 후 결정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네 말도 맞으나 애초에 그것은 내가 시작했던 정책인데 왜 네 멋대로 고치려고 해? 먼저 나에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꾸짖으며 영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일을 처리하기 전 영조에게 먼저 보고를 올리고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구하면 이번에는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하고 물어본다고 구박을 했죠.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도세자는 눈물을 흘리다 혼절의 궁인들에게 실려나가는 일이 잦았고 신하들이 보다 못해 세자를 그만 좀 구박하라고 영조에게 항의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1755년 11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가 병이 들어 알아눕자 사도세자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의 친동생인 화완옹주도 있었죠. 영조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 화완옹주가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아들 사도세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영조는 당장 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며 길길이 날뛰었고 친동생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날벼락을 맞은 사도세자는 창문과 담벼락을 넘어 허겁지겁 자신의 처서로 달아나야만 했는데요. 울분이 폭발한 사도세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며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며 울부짖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린 끝에 겨우 진정됐습니다. 영조는 강박증이 극도로 심한 성격이라 자기가 보기 싫은 걸 보면 눈을 씻고 듣기 싫은 걸 들으면 귀를 씻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밥은 먹었느냐라고 묻고 사도세자가 내라고 대답하자 사도세자가 보는 앞에서 귀를 씻었습니다. 영조의 자식들 중 사도세자만큼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던 화여봉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사도세자와 화여봉주는 서로 우리 남매는 아버님 귀 씻을 물이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불안 증세가 심해진 사도세자는 동궁 전에도 잊지 못하고 낙선당의 음식을 만드는 곳인 밭소주방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곳이 구석지고 조용해서 마음에 든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곳에마저 영조가 갑자기 나타나 자고 있던 사도세자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자백하라고 하는데요. 당시 영조는 금주령을 내려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자다 깬 사도세자의 몰골을 보고 술을 먹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상궁이 사도세자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영조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자를 꾸짖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조가 나간 뒤에 그곳에 있던 궁인 한 명이 촛대를 쓰러뜨려 낙선당에 불이 나게 되는데요. 이에 영조는 자신이 꾸짖은 일로 사도세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며 세자를 신하들 앞에 세워놓고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낙선당 우물에 몸을 던졌는데요. 급히 신하와 궁인들이 몰려들어 세자를 건져내서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60년 여름에는 온 나라에 가뭄이 심했는데 영조는 이것 역시 모두 다 세자 때문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하죠. 덕분에 사도세자는 좁거나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옷 입기조차 어려워하는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옷을 입으면 영조에게 가서 질책을 들어야 하니 아예 옷 입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영조의 학대에 극도로 정신병이 심각해진 사도세자는 수많은 궁녀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많은 내시와 나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1762년 분노한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히게 되고 8일 만에 한마는 삶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영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울대는 죽어서까지 이어졌는데요. 영조는 사도세자의 장례 절차를 왕자의 격에 맞춰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세자의 장례에 신하들이 상복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세자의 아들인 세손 부부는 입관하기 전까지 사도세자의 시신을 보지 못하게 했으며 발이 나는 날에는 세손이 대궐 문 밖에서 아버지를 위해 곡하고 연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지 두 달 후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문을 직접 썼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로부터 많은 폭군들이 있었지만 세자 시절부터 이런 폐악질을 부린 사람은 오직 너뿐이었으니 너를 뒤주에 가둬 죽였다고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자식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한 내용이었죠. 사도세자가 죄 없는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20년 가까이 아버지로부터 저런 학대를 수없이 받는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학대받으며 결국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남자 사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조 38년인 1762년 5월 13일 영조가 자신의 아들이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인 사건인 이모화변이 일어납니다.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영조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화평옹주였죠. 그녀는 영조의 총애를 넘어 편애를 받았던 딸이었는데요. 사도세자의 친누나이기도 했습니다. 1727년 4월 27일 영빈이 씨의 오랜 상고 끝에 어여쁜 옹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던 효장세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조에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총애하던 화순옹주를 낳고 나서 7년 만에 태어난 옹주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새로 태어난 옹주는 그렇게 영조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옹주에게 불행이 닥쳤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병인 천연두가 창궐했고 이 천연두에 옹주가 걸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천연두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는 부정탈만한 일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옹주가 천연두에 걸린 즉시 영조는 모든 추국과 형신을 정지시켰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옹주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영조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다행히 옹주는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었고 그해 7월 20일이 되자 화평옹주로 책봉되었죠. 시간이 흘러 화평옹주가 시집갈 시기가 되자 영조는 간택령을 내렸고 그렇게 1738년 예조참판 박사정의 아들인 금성이 박명원과 결혼했습니다. 화평옹주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효종의 딸이던 숙명옹주의 남편 박필성이 모든 혼인과정을 주관했는데 그가 말하길 내가 혼인할 때보다 화순옹주의 결혼식 예물이 10배는 더 풍성했고 화평옹주가 결혼할 때는 화순옹주보다 더 풍성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영조는 화평옹주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의 남편인 박명원 또한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후에도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밖으로 내보내기 싫었던 영조는 둘을 국내에서 살게 했는데요. 원래 결혼한 공주나 옹주는 궁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원칙이었지만 화평옹주를 너무나도 예뻐한 영조는 그딴 건 다 무시해버리고 사위까지 옆구리에 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딸 부부를 끼고 살다가 결국 1742년부터는 궁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영조는 어머니 숙빈채씨가 살았던 이연궁을 화평옹주의 신혼집으로 주기 위해 큰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이연궁은 효종이 복림대군이던 시절 살았던 어의궁보다 더 크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옹주를 살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반대를 했고 화평옹주 역시 이연궁은 자신에게 과분하다며 거절했죠. 그렇게 화평옹주를 내보내고 나서도 영조의 사랑은 끝이 없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 숙빈채 씨의 묘를 갔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딸이 보고 싶다면서 화평옹주의 집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러자 신하들은 왕이 어디로 행차할 때는 반드시 미리 예고를 하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옹주의 집으로 가는 건 너무 갑작스럽다고 그냥 황궁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화를 내며 아비가 딸이 보고 싶어서 가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난리를 쳤죠. 영조의 그런 태도에 깜짝 놀란 신하들은 아무 말 못하고 더 이상 영조를 말릴 순 없었으며 그렇게 화평옹주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궁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하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영조는 들은 채도 안 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영조는 완전 딸바보의 착한 아버지로 보이지만 문제는 화평옹주만 비정상적으로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여봉주와 사도세자는 미워했는데요. 영조가 화평옹주를 보러 갈 때는 사도세자에게 무언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은 뒤 귀를 씻고 양치질을 했으며 그 씻은 물을 화여봉주가 사는 집 방향으로 버렸다고 하죠. 영조의 이런 행동들은 마치 재수없고 부정타는 것을 미리 씻어내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혜경궁 홍씨는 화평옹주에 대해 부왕의 자애를 특별히 받는 옹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평옹주는 성격마저 좋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여서 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사도세자나 화여봉주와 같은 동생들에게도 돌아가게끔 많은 노력을 했죠. 영조에게 자신만 편애하지 말고 동생들도 사랑해주라며 부탁했지만 영조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화평옹주만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을 했던 화평옹주의 해산일이 다가왔죠. 하지만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그만 고작 22살의 나이로 출산하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화평옹주가 죽기 전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영조는 헐레벌떡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옹주의 죽음을 확인한 영조는 엄청난 상심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렇게 영조는 밤새도록 그녀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궁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슬픔에 젖어 눈물만 흘리는 왕의 옥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한 대신들이 아련을 요청했지만 전부 다 거부했다고 하죠. 그렇게 모든 대소신료들의 간청도 무시한 채 영조는 화평홍주에 염습하는 것도 직접 보고 슬퍼하다가 4일 만에 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조는 화평홍주의 장례를 국상의 버금가게 치러주었는데요. 왕이 너무 지나치게 슬퍼한다고 하기도 하고 옹주의 장례로는 너무 과하다라며 신하들이 간언하자 영조는 격분하며 그런 소리를 한 신하 모두를 파직시켜버렸죠. 그녀의 분묘를 만드는 데만도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때 동원된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조는 화평홍주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딸이었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러버렸다 라고 하면서 비통해했다고 하죠. 그런데 화평홍주가 사망한 것은 아버지 영조뿐만 아니라 동생이던 사도세자에게도 큰 불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평소 화평홍주는 따뜻하고 어진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었기에 다른 동생들과 두루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나날이 살얼음판같이 변하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그나마 조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이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화평홍주가 살아있을 때는 영조에게 참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서로 맺힌 것을 푼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착한 옹주가 일찍 돌아가신 건 국운과 무관하지 않다 할 수 없다. 화평홍주가 있었으면 부자간의 자애와 효도를 갖추게 했을 텐데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도 애석하다 라며 기록해두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평홍주의 역할은 국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격해지는 갈등 상황을 중재해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인원왕후와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사도세자의 편이 되어 그를 보호해주기는 했지만 이들도 세상을 떠나자 부자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죠. 이후 영조의 편에는 화환홍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화평홍주와는 다르게 화환홍주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격해진 갈등을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영조는 화평홍주의 집에 가기 위해 궁 밖으로 나서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도 하는 등 여전히 먼저 떠나버린 딸을 그리워했죠. 그리고 3년상을 다 지내고 나서 탈상하는 해 해경궁 홍씨가 첫 아들 의소세손을 낳았는데요. 당시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화평홍주의 탈상을 했던 해라서 그런 것일까요? 영조는 손자의 탄생을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화평홍주를 낳았던 영빈이 씨가 해경궁 홍씨의 해산을 도왔는데 영조는 그런 영빈이 씨에게 칭찬은 못해줄 망정, 딸 죽은 건 다 잊었고 손자 태어난 것만 좋아하냐며 타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경궁 홍씨도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아들 낳은 것을 기뻐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무서워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영조는 의소세손의 어깨에 있는 점이 화평홍주 어깨에 있던 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 화평홍주의 환생이라고 믿어 의소세손을 예뻐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하늘도 알아서 일찍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화평홍주 역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모화병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식에게 무자비했던 영조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아꼈던 딸 화평홍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영조가 사랑했던 딸이지만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화평홍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영조가 화평홍주를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다시 편애하게 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물입니다. 그녀는 바로 화환홍주인데요. 영조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자식들 중 몇몇에게만 사랑을 주었고 사도세자와 화엽옹주와 같은 자식들은 유난히 미워했었죠. 심지어 영조가 사랑하던 딸인 화평홍주를 만나러 갈 때는 일부러 사도세자를 불러 무언가를 물은 뒤 대답을 듣고는 귀를 씻고 그 물을 화엽옹주가 사는 곳 방향으로 버렸을 정도였었습니다. 이 정도로 편집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영조의 자식들에 대한 차별은 유독 심했었죠. 그런 그에게 화환홍주의 탄생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화환홍주는 1738년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영빈이 씨가 바로 사도세자를 낳았던 영조의 후궁입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친동생이자 정조에게는 고모이죠. 사랑하던 화평홍주가 22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을 당시 영조 곁에 남아있는 딸은 화환홍주와 화요홍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환홍주는 아직 어리고 애교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평홍주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던 딸을 잃고 상심하고 있던 영조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영조의 편애를 다른 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던 화평홍주와는 달리 화환홍주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남매들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결혼도 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자신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남편인 정치달도 그런 그녀에게 영조의 미움을 받는 남매들을 신경 써주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하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가 화환옹주만 편애하고 사도세자는 미워하는 것을 정치달은 매우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화환옹주는 사도세자의 편에 서서 영조와의 사이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덕분에 사도세자는 동생인 화환옹주의 배려에 고마워했으며 화환옹주가 훗날 딸을 낳았을 때도 제자식인 마냥 기뻐하고 축하해줬다고 하죠. 사도세자가 이 정도였다면 영조는 어땠을까요? 영조는 손주를 낳은 딸 화환옹주를 축하해주기 위해 버선발로 뛰쳐나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환옹주에게는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딸이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심지어 딸이 죽고 난 다음 달에는 남편인 정치달마저 사망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정치달이 죽던 날 중전이던 정성왕후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영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슬퍼하고 있을 딸에게 먼저 찾아갔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소신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영조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질 만큼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자신의 아내이자 중전의 죽음보다 너무 슬퍼하고 있을 딸이 더 걱정되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남편과 딸을 잃고 홀로 슬퍼할 화환옹주를 그냥 두기에 마음이 아팠는지 그녀를 다시 궁에 불러들여 살게 했는데 이 또한 관례를 깨는 일인 동시에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세자가 아닌 이상 혼인을 한 왕의 자식들은 모두 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또한 영조는 죽은 사위 정치달의 형제였던 정석달의 둘째 아들 정우겸을 화환옹주의 양자로 정해주기도 할 정도로 그녀의 후손까지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궁에서 살게 된 화환옹주는 이상하리만치 오빠인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조카였던 세손 정조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녀는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보다 정조를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다고 하죠. 그러다 1762년 이모화변이 일어나 사도세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린 정조를 옆구리에 끼고 살다시피 하면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노는 것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것도 어머니인 영빈이 씨와 함께 있을 땐 어느 정도 행동을 자제하긴 했지만 영빈이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었는지 더욱 정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런 편애나 집착하는 것은 아버지 영조의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편집증을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화환옹주는 정조의 아내였던 효의왕후에게도 마치 자신이 시어머니이냥 심하게 구박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손인 정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한 질투를 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정조가 아끼는 물건에까지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화환옹주의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인해 정조는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 고모인 그녀를 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화환옹주가 세손빈이었던 효의왕후를 질투하면서 세손과 세손빈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내용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간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1770년 이후부터 정조 부부 사이는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조는 아내와는 사이가 벌어졌지만 처남과는 여전히 돈독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이마저도 질투한 화환옹주는 정조에게 효의왕후 친정집에 대한 험담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가 좋아하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던 정조의 모습을 본 화환옹주는 행여나 정조가 아버지를 잃은 세손빈을 불쌍히 여겨 다시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했다고 하죠. 사태가 그 정도까지 가다 보니 화환옹주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손빈의 부친상이 뭐 그리 대수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냐 라는 말을 해댄 것이었죠. 그녀의 선 넘은 언행에 제대로 열받은 해경궁 홍씨는 화환옹주를 불러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대는 옹주였지만 영조의 총애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 영조의 분노가 두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봤다고 하죠. 그렇게 자신의 조카인 세손을 아끼고 집착했던 화환옹주였지만 어느 순간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그가 왕위를 잇는 것을 방해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의 양아들이었던 정우겸이 홍인한 등과 결탁해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왕위를 잇는 것을 방해하고자 온갖 모략을 꾸미기까지 했죠. 갑자기 그녀가 집착하던 정조에게 등을 돌린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조가 나이가 들면서 고모의 집착이 부담스러워지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지자 점점 화환옹주를 피했는데 이에 빈정이 상해서 사이가 틀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조카에게 하던 비정상적인 집착이 정조에게 등을 돌리게 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녀의 양아들 정우겸은 세손이 기거하던 동궁에 사람을 심어두고 세손의 뒷조사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세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정우겸과 홍인한 등과 함께 화환옹주 역시 탄핵당하게 되어 옹주의 신분을 빼앗기고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래도 예정이 남았던 것인지 정조는 화환홍주가 가 있던 유배지로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했으며 시간이 흘러 그녀의 유배지를 남편이었던 정치달의 묘가 있는 파주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환홍주가 아파서 쓰러진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기까지 했으며 1799년에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환홍주의 죄를 용서해 주었죠. 그런데 그녀는 유배를 가고 나서부터 옹주가 아닌 정처라고 불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으로 봤을 때 그녀의 신분이 다시 옹주로 복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 거기다가 왕실 종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다만 1808년 5월 17일자에 기록된 순조실록을 보면 정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여러 드라마에 항상 등장하는 화환홍주를 보면 항상 사도세자와 정조를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악역으로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사도세자와도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조에게 이상하리만치 집착했던 걸 보면 또 드라마와는 다른 점이 많구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 영조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딸 화환홍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